당뇨병성 신경증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관절염 치료제 바이오시밀러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. 당분간 장해촌 부사장 쪽 사람들 눈치 못 채게 해야 합니다. 장해촌 부사장이 알면 분명히 방해할 테니까. 예. 그쪽 팀에선 우리가 빈혈 치료제를 만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. 그 페이크 연구가 진전이 없다는 걸 알고 우리를 아주 무시하고 있습니다. 다 된 다음에 전격적으로 발표합시다. 아, 이 연구 전략기획실 강필주 성무님이랑은 언제쯤 공유할까요? 아직은 말하지 마세요. 어, 필주야. 아니야. 내가 네 사무실로 갈게. 아. 급하게 은혈할 건데. 뭐 비밀 이야기야? 부천아, 신경증 유전자 치료제랑 관절염 치료제 연구 빨리 마무리해서 발표 서두르는 게 좋겠어. 어떻게 알았어? 미안해. 네가 발표할 때까지 모른 척하려고 했는데 사안이 지금 너무 시급해졌어. 그거 발표해서 클린 공장 더 확장할 거라고 언론에 알리면 언론에서 일자리 창출적으로 기사 달아줄 거야. 차기 정부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, 일자리. 그걸 만들어낸 장부촌이 부각이 될 거야. 일단 목표를 대통령 해외 순방 때 전용기 동반 탑승하는 걸로 정하자. 그리고 여전히 모르게 한 거 잘했어. 와, 하여간 자식이 벗어날 수가 없어. 내가 졌다. 청와 전략기획실 대관업무 키맨 강필주가 정보통인 걸 내가 깜빡했네 아주. 이 팀장한테서 캔 거야? 부천아, 이 팀장 네 사람이잖아. 나 정보 수집할 때 네 사람들 통해서 안 해. 내가 내 주인 기분 상하게 하면서 일할 수 없지. 응? 강필주, 갈수록 마음에 드는 놈이야 너.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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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!